뭔 일이지? 어, 영순경? 한경정님이? 어, 지금 갈게. 어? 한경정님이 왜? 아니, 뭐 사고가 있으셨나봐. 병원에 계시대. 나 금방 갔다 올게. 차키 좀. 어, 저, 저기. 어머머. 아, 저, 아, 한경장님은 우리 은희 사고 담당했던 사람 아니야? 최서방 파트너. 네. 다녀오겠습니다, 장모님. 먼저 자. 어. 야, 어, 무슨 일이 생긴 거야? 교통사고야, 뭐야? 어? 그러게요. 아, 난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. 아니, 너 옛날 생각나 그런다. 어? 괜찮아? 엄마가 찬물 좀 갖다 줄게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어제 퇴근할 때도 잠깐 뵀었는데, 한경장님. 심각한 상황 아니어야 될 텐데. 양승경! 무슨 일이야, 대체? 한경장님은?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. 근데 아직 의식은 없으시고요. 많이 안 좋대? 모르겠어요. 수술은 잘 됐다는데 출혈량이 많아서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된대요. 아니, 그... 무슨 사건이야, 대체? 모르겠어요. 주차장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누가 신고한 모양인데 뻑치인지 뭔지 핸드폰 지갑 다 없어지고요. 엄청 주도면밀한 놈인지 CCTV까지 다 치워져 있더라고요. 몰라셨죠? 저도 아직 심장이 벌렁거려서. 어머님한테는 연락드렸어? 아니요. 놀라실까봐 누님한테 연락드렸어요. 이제 곧 오실 거예요, 아마. 잘했어, 잘했어. 나봉순 자? 에, 아, 아, 아니요. 잘 자라고. 네, 셰프도 안녕히 주무세요. 나는 잘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잠 설치지 말고 내일 힘드니까. 네. 그 얇은 이불이라도 잘 덮고 자. 배꼽 내놓고 자면 배탈 나니까. 네. 그 내 꿈 꾸고 이건 강요 아니고 권유다. 그럴게요, 셰프. 뭐하냐? 엄마, 아니 그냥 저기 너한테 고백까지 하고 셰프는 뭐하나 싶어서? 다 봤어? 그럼 봤지. 그게 다 이 언니가 몽석 깔아서 만든 일인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바람에 열내서 튕겨져 나온 거 아니야. 아... 어때? 짝사랑하던 남자한테 고백받은 기분이? 아... 좋지? 근데 믿기지가 않아. 꿈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꿈이 아니면 어떡하나 싶고 차라리 꿈이면 깨어났을 때 상처는 덜 받을 텐데 싶고. 와, 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. 이제 고지가 눈앞이에요. 나봉선 씨 구부 능선을 훅 넘은 거라고. 난 한 풀고 넌 강심 네 남자 만들고 윈윈 윈윈. 응. 서로 각자의 목표만 보면서 전진하면 되는 거야. 오케이? 오케이. 나만 믿고 따라와. 우린 할 수 있어.